일단 안무를 외우는 게 첫 번째고요. 안무를 다 외웠다 싶으면은 그 안무하고 음악에 미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춤하고 음악 들으면 굉장히 신나잖아요. 그 신나는 거를 다 그냥 자신 있게 자기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그냥 미치면은 그게 멋있습니다.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어머니가 친구분을 통해서 홍삼을 시켜주세요. 원래 홍삼을 안 먹었었는데 저기 재작년에 이라는 작품 했을 때 셀 수 없이 돌았거든요. 계속 돌고 또 돌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성형이요. 좋은 거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친한 친구가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. 치아 교정을 하라고. 네,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. 특히 사과를 베어 먹을 때 굉장히 이빨 모양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남 먹고 주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. 그거 빼고는 근데 뭐 가까운 친척분이나 뭐 치아 교정 싸게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연락 좀 주시고 공짜도 좋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제 예술단 항상 좋은 작품으로 창작 활동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항상 믿어주시고 그 믿음 작품으로서 항상 더 채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나만의 꿈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I'm not.